안녕하세요, 호돌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뮤지컬 여매운동자 프레스콜 기자 간담회와 포토타임 영상입니다. 갑자기 웬 프레스콜 영상을 올리냐고 하실텐데요. 제가 원래 공연을 촬영하는 포토그래퍼입니다. 뮤지컬과 연극, 콘서트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 영상이나 기자 간담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분들을 자리에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먼저 배역과 함께 이렇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행동자 연출을 맡은 노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명행동자에서 작곡과 편곡을 맡은 제이아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명행동자에서 최대 지역을 맡은 오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대치 역할 맡은 오주현입니다. 네, 최대치 역할의 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옥의 최우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여옥 역할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여옥 역할의 박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하림 역할을 맡은 마이클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하림 역의 이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동진 역의 정의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동진 역을 맡은 한상혁입니다.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가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이호영 기자입니다. 해라이트 시연 잘 봤습니다. 먼저 오창석 배우와 한상혁 배우는 이번 여명의 동작 통해서 뮤지컬 무대에 처음 데뷔하게 됐는데 그 소감 궁금하고요. 한상혁 배우는 연극에 이어서 제주 4.3 비롯한 역사적 아픔이 있는 사건을 다루는 그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나 공부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드라마와 이제 매체를 계속 하다가 뭔가 조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평소에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뮤지컬 제이가 사실은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번에, 그때는 조금 제가 좀 자신이 없었다거나 할까, 뭐, 그래서 조금 고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제이가 왔을 때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딱 들어서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 또 세종문화관이라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아, 되게 좋은 극장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도 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 배우분들에게도 좀 영예의 그런 극장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알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뮤지컬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의 도전이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공연이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잘 도전, 만약에 제가 작품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잘 도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작품의 또 스케일과 또 이 극장의 어떤 스케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공연을 했고 오늘 또 저녁에 공연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끝나는 날까지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근에 좀 망설임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려는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저희 멤버 형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우리 노우성 연출님께서 또 연출하시는 뮤지컬이기도 했고, 또 작품성 자체가 워낙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 뮤지컬로 이렇게 도전하기에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이제 작년 연극에 이어서 또 이렇게 제주도 4.3에 관련된 극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가 제주도라는 이제 곳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역사적 아픔이 담겨 있는 제주도를 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제 팬분들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그런 역사적 아픔이나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팬분들이나 많은 연령대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알려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제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입니다. 노우성 연출님께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그 초연에 이어서 이번 재연 공연에 좀 구성이라든지 디테일한 면에서 좀 변화를 줬다면 어떤 것 때문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태극이 지금 초연 때 그 한인역에서 이번에 이제 최대치 역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캐스팅 그 배역 변동이 있어서 어떤 뭐 선택이 있었던 것인지 제안이 있었던지 그 좀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큰 구조적인 부분이나 컨셉은 초연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초연 때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초연만의 어떤 특별한 공연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초연에서 관객들과 소통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이번 공연에도 어떻게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다른 스태프들과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대 위에 객석을 올림으로 해서 대극장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배우들이 구현해내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관람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연의 컨셉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극장에서 그 장점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무대도 굉장히 넓은 아주 세종무대관 끝까지 깊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실감나게 관객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움직여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생동감을 관객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연과 지금 재연의 컨셉이 달라진 것보다는 초연에서의 우리가 관객들과 소통했던 가장 큰 강점, 그리고 초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들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잘 녹여내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연 때 할인을 맡아서 열심히 했고요. 재연에 다시 대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초연 때 할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각 배역에 대해 관계들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대치라는 인물이 참 이해받기 쉽지 않은 인물인데 왠지 정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만날 때도 대치 참 외롭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좀 뜨겁게 뭔가 친구가 되고 싶다, 그 정도 마음만 있었는데,
글쎄요, 새로 이제 준비할 때쯤에 연출님이랑 또 음악 감독님이랑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의도 해주셨고, 또 제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어떤 역구들도 잘 맞아가지고, 네, 그 외로워 보였던 대치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른편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플레이팀의 박인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작곡가님께도 혹시 이번 재연에서 음악적인 변화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연에 참여하셨던 케이시 말고도 김지현 배우님이랑 이성수 배우님께도 당시 저도 초연이 되게 좋았고 두 분 각 캐릭터와 앞에 대한 잘 어울리신다는 반응이 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이 작품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시면서 좀 새롭게 뭐 감정선이라던가 좀 느끼게 된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초연에서는 제가 좀 그 넘버의 곡들 멜로디를 좀 중시를 좀 많이 했었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1년간 다시 재정비를 연출님과 상의를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작가님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큰 극장에서 어떻게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 끝에 오케스트라적인 편곡을 좀 많이 수정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가사 전달에 좀 집중하고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편곡을 좀 집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울림을 전달하고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배우분들, 그러니까 앙상블분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편곡을 좀 집중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이 저에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작품이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사실 좀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초연을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공연을 올리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바람은 그냥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연이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잘 올라가게 돼서 글쎄요, 그냥 그 제 마음에 너무 처음부터 이 작품이 훅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약간 뭐 운명처럼 좀 거절할 수도 없고 뭔가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굉장히 힘든 공간인데도 관객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셨던 그런 감정선이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초연하고 드라마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우기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추가된 씬이 뭐 대치하고 그 후반부에 씬이 하나 정도 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우기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감정선들이나 뭐 운영해왔던 그런 생각들은 초연 때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연출님 말씀하셨듯이 무대나 어떤 이런 운영이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졌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초연 때의 그런 이미지들이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아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도움을 받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김지현 씨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이 창작이니까 어차피 그 초연 때 노성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악이 살아야 된다. 무조건 음악이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좀 가지고 많이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이 좀 더 살았으면 하길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연기도 잘하고 싶고 노래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이나 이런 거는 김지현 씨 얘기한 것처럼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어떤 무대, 그다음 어떤 인물 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더 초연보다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크게 변화는 없고 대치랑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초연 때 없었던 장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장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핀 양진영입니다. 저 대치역의 그 세 분이 이번에 대치역을 다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연 때 뭐 할인하셨던 태희 씨가 계시기는 하지만 이번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네, 어떻게 집중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도 처음이고 사실 제가 초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연에 대한 영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조금 짤막짤막한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고 전체적인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대본이었고 그래서 뭔가를 참고하는 건 없었고 그냥 저는 이 대본을 보고 그냥 연출님하고 뭐 얘기해서 그냥 하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주한이나 이 태희 같이 좀 뮤지컬을 이렇게 많이 했던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참고하는 것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좀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대본을 대본만 이게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좀 순수하지 않게 일단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았던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최지성 선배가 했던 대치라는 드라마 인물만의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 만약 문주환이라는 배우가 그 당시에 대치 역을 맡았다면 뭐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최지성 선배의 색깔보다는 나만의 색깔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창성경, 태희, 저 이렇게 표현하는 대치들이 다 달라서 네,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연습할 때부터 뭐 두 배우들한테 배우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하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대치라는 인물은 그걸 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이해를 잘 못해 주세요. 그 이유는 글쎄요, 대체 선택이 이상했고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거라는 어떤 추측이나 뭐 확신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대치는 그때 그 시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엄청 진중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초연 때 대치를 보면서 역사를 조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대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였던 그리고 만나왔던 그 대치를 조금 굳건하게 관객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 진짜 그 대치 섬처럼 한번 걸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독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서 예, 고독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의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작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초연을 한 건데,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그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출님께서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시작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초연대 극장이랑 지금 이제 극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연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올리는 기술적인 점에서 고민은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생각보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제주 4.3 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 그 당시 이념 대립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받았던데 실제로 이 공연장 밖에 광화문 광장에서 아직도 그런 이념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이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 말 질문에만 대답 구체적으로 해드린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질문들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전체적으로 조금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944년부터 1950년 한국 전쟁까지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픔이 컸던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싶었고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즉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정복 지배했던, 점령했던 그 모든 나라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의 항복 이후에 그 국가에서 멀어졌을 때 그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그랬고요. 베트남도 그랬고 저희 대한민국도 1950년 한국 전쟁을 치렀죠. 물론 그 안에 이념 대립이라는 아주 강력한 갈등 구조가 있긴 했지만 그 구조가 단지 이념 대립에서 시작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일제강점기부터 역사를 바라봐야 그 당시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분들, 그분들의 이념적인 갈등에서 출발한 한국전쟁까지 오는 이 이념 대립의 역사도 함께 조명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에서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또 조금 더 사건 중심으로 정확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국전쟁까지 가서 저희 엔딩 장면이 지리산에서 공산당 옷을 입고 있는 청년 대치, 그리고 군복, 국군복을 입고 있는 청년 할인,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발사한 총인지도 모르는 총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여, 이 세 사람이 함께 그 지리산에 모여져 있는 장면이 이 작품에 통해서 관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25 전쟁을 꼭 무대 위에서 조금 다뤘으면 했지만 6.25 전쟁은 사실은 무대 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의 이야기들, 어제까지 친구 옆에 형제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죽창을 겨누고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벌어졌던 그 일 이야기를 6.25가 한국전쟁이 차지해야 될 부분을 제주 4.3으로 배치를 하고 그 배치 이후에 결국 지리산에서 그렇게 세 명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그 결과는 선택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그 한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의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그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여기 계신 50여 명의 배우들과 함께 목 놓아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매일 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 문만 넘어가도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이념적인 갈등이 아직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이 사실 그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역사를 직시하면서 알고 있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지금 저희 예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아쉽지만 다음 순서를 위해서 노선 연출가님의 답변의 마무리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배우들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의 힘이죠. 앙상블 배우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야, 의자 하나 치우고 하자. 어디? 뭐죠? 얘네가 다 들어오려나? 절대로 안 들어오지. 대단한 건가요? 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의 힘이죠. 앙상블 배우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열정을 담아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릴게요.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갈 때 뭐였어? 네, 다 함께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파이팅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파이팅! 한 번 더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배역별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훈 역의 김나온, 김승우, 이서준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귀여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파이팅!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퇴장해주세요. 예, 김기문 역의 이기동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장해주세요. 네, 동진의 어머니 역이죠. 임선혜 배우, 유보영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다리 안 나. 예, 감사합니다. 네, 윤홍철 역의 김진태 배우, 조남희 배우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같이 들어가시고. 차라리 지금 앞으로 이제 다리가 안 보여. 안녕하세요. 네, 트렌치 들어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세요. 이렇게 트렌치. 윤홍철 역의 김진태 배우, 조남. 네, 죄송합니다. 최두일 역의 조태일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권동진 역의 정의재 배우, 한상혁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장아림 역의 마이클리 배우, 이경수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두 분 너무 어색하신데 조금 좀 친근한 포즈 같은 거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최대치 역의 태희 배우, 온주환 배우, 오창석 배우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3인 3색의 대치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찾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윤여옥 역으로 열연하고 계신 김지연 배우, 최우리 배우, 박정아 배우 무대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신가요? 예, 그럼 이상으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의 프레스콜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처럼 6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